네, 안녕하십니까. 컴퓨터 활용 능력 2급 필기 기출문제 풀이 23년 대비 강좌 첫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저는 강태한이라고 합니다. 자, 제 이름을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제 2급 필기만 들으시는 분들은 제 이름을 처음 들어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찍고 있는 기준으로서는 자격증 강의를 쫙 하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통 이제 베이스되는 자격증들, 뭐 커마 1급이나 2급, 워드 프로세서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들을 취득하실 때 아마 이제 기출문제 풀이 격으로 이제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제 패키지로 다 이제 들어가지고 따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보통 2급 필기만 좀 도전하시려고 이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라서 잠깐 이제 소개를 좀 하자면 자, 여러분들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이라고 하는 속히 말하는 컴활이라고 하죠. 보통 이제 1급이랑 2급이 있는 2급, 그리고 필기랑 실기 중에 필기인 강의가 되겠습니다. 보통 주 목적은 기출문제 풀이가 되겠지만, 여러분들한테 제가 알려주고 싶은 목적은 보통 이제 복습, 정리, 그 다음에 풀이까지 이렇게 좀 체계적으로 가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고요. 슬라이드 두 번째는 이제 시청할 때 포인트 같은 것들 잡아놓은 설명이니까는 가볍게 보시면 될것 같고, 보이시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하는 강좌입니다. 제 기준에서는 그렇지만은 뭐 여러분들이 이것만 딱 들으시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요. 자, 그리고 저희 이제 폴더 보시면은 샘플 폴더라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여기 보면은 부록 파일이라고 하는 메모장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텅텅 비어 있죠? 여러분들은 아마 다 작성된 이제 메모장을 받으실 거잖아요. 이 메모장은 보통 여러분들에게 팁과 노하우 그리고 강의에 대한 내용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하는 느낌으로서의 메모장이 되겠습니다.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일단 여러분들은 이제 오리엔테이션 강의를 들으시는 거기 때문에 이제 전략도 좀 짜고요. 그다음에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 과목 설명, 뭐 사이트 가서 한번 보는 거, 이런 등등에 관련되어 있는 환경 설정이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워드 프로세서나 보통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등에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을 주최하는 곳이 이제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죠. 대한상공회의소라고 합니다. 자, 이제 대한상공회의소는 보통 이제 홈페이지를 들어가셔서 이제 정보를 확인하실 때 대한상공 회의소 홈페이지를 들어가시면 안 되고, 이제 홈페이지로는 이제 대한상공 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이라는 곳으로 들어가셔서 이제 확인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요 근래 이제 몇년 전부터 이제 어플도 생겼습니다. 휴대폰 앱이죠. 휴대폰 앱을 통해서, 보통 어플이라고 할게요. 앱을 통해서는 보통 이제 코찬패스라는 어플이 있거든요. 보통 아이폰도, 그다음에 갤럭시 휴대폰이나 LG 휴대폰도 다 코찬패스는 다 지원을 하니까요. 들어가셔서 확인해 주시면 되겠죠. 똑같은 곳이기 때문에 제가 여기 로고를 이렇게 해놨어요. 이거는 대한상공 회의소 자격평가 사업단의 로고고, 코찬패스 모바일 앱으로 할수 있는 것들도 다 제공이 되니까 알고 계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겠습니다. 보통 이제 이런 등등의 이제 확인할 수 있는 여기서 이제 자격증에 대한 정보 같은 것들이랑, 그 다음에 이제 접수, 그 다음에 이제 합격 발표, 같은 것들도 다 확인이 가능하니까, 이따가 제가 사이트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공에서는 이제 기타 자격증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뭐 옛날에 초등학교 때나 많이 따셨던 뭐 한자 자격증도 있고요. 그 다음에 회계, 자격증도 보유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IT 플러스라고 하는, 체계적으로 할수 있는 이제 OA 자격증이 있더라고요. 이런 등등도 자격증들 많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보통 이제 정기시험하고 이 시험의 종류가 있습니다. 시험의 종류가 이제 정기시험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상시시험이 존재를 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주의사항은 보통 이제 정기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21년도부터 폐지가 됐습니다. 이제 워드컴활 위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시시험만 접수가 가능한 상태이고요. 보통 지점마다 다 달라요. 그러니까 지역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일주일에 보통 뭐 적으면은 3번이지만 많으면은 6번까지도 가능한 것을 이제 상시시험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 문제 제공을 한번 보여드리면, 보통은 이제 정기시험으로만 공개를 하고 있고요. 공부도 정기시험 문제로만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노릇이 됩니다. 상시시험 봤던 것들을 공개를 하게 되면 굉장히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20년도까지 나와 있는
20년도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가지고 공개를 한다라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또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따가 전략 짤때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보통 최근 5개년, 4개년 또는 컴퓨터를 조금 아시는 분들한테는 2개년 정도 해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좀한 가지 팁을 좀 드리자면 보통 이제 각종 커뮤니티에 가시면은 보통 이제 상시시험 복원 기출 문제라고 또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21년도 이후로 이제 공개를 하지 않으니까 시험 보고 나온 분들이 이 시험 문제를 좀 변형을 해가지고 좀 이제 약간 좀 이제 업로드를 해놓은 분들이 있어요. 이것도 이제 한번 풀이를 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홈페이지를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통 이제 네이버 같은 곳에다가 대한상공 회의소라고 치면 되거든요. 자격평가 사업단 있죠? 들어가시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거. 보통 이제 당일 로그인을 하셔야겠죠?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되고, 보통 밑에는 이제 뭐 상시시험 접수 같은 것들 다 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여기다 있고, 밑에는 뭐 모의 테스트 뭐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오른쪽에도 배너 같은 것들 보시면은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것들도 쭉쭉 있고요. 그 이제 종목 소개 같은 거 보시면은 보통 이렇게 사무 정보 쪽에 사무 쪽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랑 유통 마케팅, 외국어 한자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개별 접수 쪽 이건 접수하는 쪽입니다. 그리고 이건 단체 접수 이제 보통 이제 학원이나 기관 같은 곳에서 한꺼번에 접수를 할때 5명 이상 정도를 단체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오너분이 하시는 거니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 마이페이지는 뭐 아시겠지만 제 관련되어 있는 뭐 접수를 하는 내역과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 보시면 종목 소개 쪽에 커말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커말의 1급과 2급에 관련되어 있는 정보들이 있는데 시간 나시면 이런 것들을 한번 쭉 둘러보시면서 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거를 좀 한꺼번에 요약해서 제가 메모장에 정리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컴퓨터 활용 능력에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은 이제 컴퓨터 기본과 엑셀과 액세스 프로그램의 사용으로 관련되어 있는 자격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1급 필기 출제 기준으로만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기본 시, 컴퓨터 심화, 그 다음에 엑셀 심화, 그 다음에 액세스 기본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요. 2급 필기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컴퓨터 기본, 그 다음에 엑셀 기본으로 문제가 꾸려지게 됩니다. 보통 60문제가 나오는 1급과 달리 보통 2급 필기 저희가 지금부터 하려는 건 40문제밖에 안 나옵니다. 각 과목당 20문제씩 출제가 되고 있는 중이 되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1급 필기랑 2급 필기를 한번 나눠봤고요. 보통 1급 필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엑셀 심화, 그다음에 액세스 기본에 관련된 작업형을 이두 과목을 치르게 됩니다. 그다음에 2급 필기 같은 경우에는 엑셀 기본에 관련돼 있는 작업형을 치르게 될 것이고요. 요 정도까지 아시게 되면은 보통 이제 컴활 준비할 때, 아, 이렇게 준비하면 되겠구나라고 이제 생각이 드시는 분들도 꽤나 계실 거고요. 보통 저희는 이제 2급 필기만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낫겠죠. 그쵸? 일단은 40문제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이 좀 합격을 또 하시려면 보통 이제, 40문제 중 24개, 4문제 이상 정답으로 맞춰야 합격이고, 이걸 또 점수로 환산을 하자면, 과목당 평균 60점 이상을 맞으셔야지 합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꽈락 시스템도 존재하는데요. 보통 과목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상공회수 쪽에서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보통 합격 기준이 되었을 때, 그러면 제가 합격을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하지만 이때, 한 과목이 개수로 따지면은 0개부터 7개까지를 맞거나 또는 이제 점수로 따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40점 미만이거나 이렇게 되면은 합격 기준이 되면서 돼도 불합격 처리가 돼버리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게 이제 또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게 사실 2급 필기만 기준으로 봤을 때 2급 필기 기준으로만 봤을 때 컴퓨터 기본 같은 경우에는 제가 실제로 수업을 해보면은 진짜 100점 받는 분들도 있으세요. 문제를 많이 풀어보고 파악을 잘 하시면은. 근데 엑셀 쪽, 이게 엑셀이 그냥 다른 사람들이 다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쉬운 자격증이라고 생각하신, 쉬운 과목이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들.
엑셀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은 굉장히 또 여러분들이 많이 신경을 써주셔야 되고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요것 때문에 이제 불합격 처리가 되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좀 체크를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기억을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출제 기준 같은 것들도 한번 말씀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보통 컴퓨터 기본 쪽에서는 보통 이제 윈도우즈 윈도우즈 10에 관련해서도 나오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컴퓨터 기초 관련해서 나오고 신기술용어라고 해서 용어 파트들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좀될것 같고요. 보통 이제 원래 이 과목의 이름이 스프레드시트라고 해서 보통 이제 엑셀의 전체 기능들 데이터 다루는 전체 기능들이랑 그다음에 함수 쪽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출제 기준이 완성이 되니까는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될것 같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이제 이 스프레드시트 이 부분이 또 이제 굉장히 또 어려운 부분으로 이제 난이도가 살짝 높으니까 많은 공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억을 꼭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저희가 당연히 이제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야 되잖아요. 그쵸? 보통은 추천드리는 방법이 있죠. 이 추천드리는 방법은 보통 17년도 기출문제, 18년 기출문제, 19년 기출문제, 공개된 것 중에 마지막 최신 기출문제가 저희들한테는 20년도 기출문제거든요. 이거 최신이고. 여기까지는 꼭 풀이를 하고 나서 이제 시험장을 가시는 게좀 추천을 드리겠고요. 만약에 나는 좀 기본기가 부족해. 그러면은 사실상 요약집이나 아니면 기본서를 공부를 하신 뒤에 마찬가지로 이렇게 풀고 시험장 가시는 것도 나쁘지는 않겠죠.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기억하시면서 시험 공부를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아니면은, 자, 아니면은 보통 이제 문제 푸는 사이트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서, 문제를 풀이를 하고, 이제 오답을 정리를 해서 해설을 보면서 이제 공부를 하는 듯한 모습이 있습니다. 인터넷에서 좀 설명을 좀 해드리면, 보통 이제 전자문제집 CBT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여기 들어가다 보면, 여기 문제 풀기 시작. 이 사이트가 제가 공부를 많이 좀 했던 사이트거든요. 굉장히 좋은데, 보통 여기 이제 들어가시면 이제 문제 풀기 버튼이 있고, 여기 컴활, 그다음에 2급이죠. 1, 2급도 있어요. 평균 폐지됐고. 2급. 이렇게 과목별로 이제 응시를 할 수도 있고, 전체에서 볼수 있고, 시험 모드로서 해설 나오는 것도 있고, 연습 모드로서 해설 나오는 것도 이렇게 있습니다. 보통 이제 선택 연도라고 해가지고, 가장 옛날부터, 물론, 뭐 거의, 사실 문제를 섞어내는 것들 중에 분석하다 보면 거의 04년도 것도 변형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저희도 어쨌든 17년도 3월, 이렇게 1년에 두 번씩 봤던 겁니다. 그 정기 시험이. 그래서, 눌러서 문제 풀기. 그러면 이제, 문제 해설을 보면서 이제 문제를 이렇게 맞춰서 풀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네. 그다음 채점하기 버튼이 오른쪽 밑에 있어요. 그래서 채점을 누르게 되면 되게 좋은 점이 이제 내가 몇 문제 중에 몇 문제를 맞췄는지랑 그다음에 몇 개를 좀 틀렸는지 그냥 판정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푼 시간과 이 틀린 문제에 관련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정말 좋은 이제 사이트인 것 같고 쭉 내리다 보면은 이제 기록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애초에 문제와 답이라고 해서 보통 내가 정답을 그냥 보면서 그냥 아싸리 그냥 정답과 보면서 공부를 할수 있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많은 해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서 좀 이제 점차점차 좀 느끼시면 될것 같아요. 저는 이제 여기 사이트 와가지고 물론 공부를 많이 하는 편이라서 문제 푸는 사이트를 들어가시면 될것 같아요. 아까 제가 그걸 말씀을 안 드렸는데 보통 이제 정기시험이었을 때, 옛날, 옛 정기시험은 1년에 2번 정도를 봤습니다. 17부터 20까지는 2번 정도 봤었고요. 1년에 3번 봤을 때도 있었어요. 보통 이제 12부터 제가 알기로는 보통 10부터 16까지는 1년에 3번 정도 봤었고, 그 이전에는 뭐 4번씩 봤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기억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그럼 이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 공부를 하시려면 공부하는 방법과 과목 설명, 그리고 합격 기준,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렸으면은 이좀 전략을 짜는 게좀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필기를 공부하실 때 어떤 전략을 많이 짜시냐면 1과목에 점수가 굉장히 높은 점수대로 받은 게 가장 좋습니다. 보통 제가 말씀드렸죠. 1과목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문제만 풀어가지고 비슷한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련해서 이제 1과목의 점수를 많이 높여놓는 거죠. 왜냐면은 2과목의 난이도가 상당히 이제 하드코어 하잖아요. 그래서 하드하기 때문에 보통 1과목 점수로 커버를 해주는 그런 느낌으로 전략을 짜셔야 됩니다. 그래서 애초에 먼저 1과목을 다 정리를 하신 다음에 이 1과목의 문제를 많이 풀어두세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계속 20문제씩만 푸세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2과목을 조금씩 공부하시면서 엑셀도 연습을 하시고 어차피 필기 따신 다음에 실기까지 따셔야지만 이제 컴퓨터 활용 능력 2급에 대한 자격증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엑셀은 실기 공부를 하는 것 자체가 필기에서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큰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점을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커버를 좀할수 있다라는 것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이제 전략을 짜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거 말고도 보통 뭐 이제 그냥 단순하게 나는 비전공자야. 그러니까 나 1과목이랑 2과목을 전부 다할 거야.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을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게 제일 좋은지는 여러분들이 사실 가장 마음에 드시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 방법에 관련해서랑 이제 과정에 관련해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보통 지금 하고 있는 1강이 이제 오리엔테이션입니다. 그래서 보통 시험에 관련되어 있는 것들을 좀 정보를 주고 있는 거고요. 보통 2강은요, 제가 이제 전체 과목에 대한 이론을 좀 정리를 하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에 이제 엑셀 기능들을 한 번씩 다뤄보는, 그러니까 제가 그냥 쭉 보여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다, 저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도 필기에 나온다, 이런 것들을 좀 보여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2강에서는 여러분들을 좀 도와드리는 느낌으로 갈것 같고요. 3강에서는 3강부터 이제 기출문제 풀이가 진행이 돼요. 근데 제가 17년도부터 20년도까지 다 풀어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의 목적이 있는데요. 자. 어쨌든 저희는 이제 최근 4개년 정도만 푸는 걸 목적으로 가질게요. 17, 18, 19, 20년도죠. 일단 여기서 여러분들이 일단은 수강생분들이 먼저 17년도랑 18년도는 따로 연습을 하시고요. 이제 강의로서는 사실 이제 19년도랑 20년도 그리고 21년도 상시 복원 기출 좀 여러분들한테 도와드릴 예정이에요. 그래서 보통은 3강에서는 19년도 1회 풀이를 할 거고 4강에서는 19년도 2회 풀이를 할 거고요. 5강에서는 20년도 1회 풀이를 할 거고, 6강에서는 20년도 2회 풀이를 할 거고, 그 다음에 7강에서는 이제 21년도 상시 복원 기출 1회를 할 거고요. 8강이 마지막 강입니다. 마지막 강인데, 보통 21년도 상시 복원 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기출문제 풀이 시 제가 이제 메모장에다가 정리, 요약, 그 다음에 이론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해드리면서 문제를 풀어드릴 거라서 여러분들이 꼭그 점을 좀 기억해 주시면 될것 같고 저는 여기 사이트에서는 풀지 않을 거고요. 제가 기출문제를 다운로드를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도와드리면서 좀할 거고요. 아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제 주의사항 정도만 말씀드리면 될것 같은데 다른 건다 필요 없는데 딱한 가지 정도가 있어요. 이 과목에서 이제 보통 이 과목이 20문제가 출제가 되잖아요. 여기서 보통 평균 15개, 16개 정도는 보통 이제 그냥 엑셀의 데이터 기능들이 출제가 되는데 보통 평균 4개에서 5개 정도는 함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함수가 보통 여러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부분이 아니에요. 굉장히 난이도가 너무 높거든요. 물론 간단한 함수들은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괜찮긴 한데, 약간의 문제 암기하는 것도 있고, 간단한 풀이하는 것도 있어서, 제가 만약 풀이더들이가 이 함수는 그냥 생김새랑 이 함수에 관련해서 문제를 암기해주세요라고 넘어가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거니까 그냥 외우고 넘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이제 메모장 이렇게 마지막으로 설명을 해드리는 것 같습니다. 자,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할 거고요. 여러분들이 이 메모장 보시고 어떻게 준비를 하셔야 되는지 개인적으로 좀 많이 알고 계셨으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일단 사이트들도 다 알려드렸으니까 가장 중요한 건 회원가입입니다. 여러분들이 회원가입하실 때 보통 아이디랑 비밀번호 다 하시고 본인 인증, 사진 등록 이런 것들도 먼저 미리 다 해놓으시면은 접수할 때 빠르고요.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보통 이제 컴퓨터 활용능력 필기 2급이고
그다음에 뭐 제가 지금 수원에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보고 계시면은 보통 수원지사는 조금 인기가 많은 편이라서 보통 토,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월, 화, 다 있어요. 일주일 내내. 가끔씩 뭐 연휴나 이럴 때는 한 주씩 빠지더라고요. 시간대가 굉장히 다양하게 존재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남은 좌석이거든요. 이거 보시고 접수하시면 됩니다. 시험장 확인 한번 하셔가지고 미리미리 접수하신 다음에 그때까지 공부하시고 이런 식으로 다뤄주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1강 오리엔테이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다음 강인 2강에서 전 과목 이론 정리랑 엑셀 기능 잠깐만 보여드리면서 2강을 좀 복습으로 펼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